지난 월요일에 서울구치소 형기 1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징역 1년은 나름대로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출소 27일 남기고 매주 면회를 오던 어머니가 자살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예전에 돌아가셨고 형제도 하나 없는데 감옥에 갇혀서 어머니 장례식에 못 가는 절망감은 상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친척 2명 포함 직원 5명의 방앗간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어머니 쪽 친척들이 치르고 제게 면회를 와서 어머니 죽음의 원인이 직원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방앗간 직원들이 면회를 와서 어머니의 죽음이 친척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척과 직원들이 반목하는 상황 자체에 화가 나서 출소하자마자 어머니 묘에 가지 않고 지방을 돌았습니다. 이제 내일 어머니 묘에도 처음으로 가고 이 현실에 대처하려 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쪽 다 잘못이 있는 것이고 양쪽 다 가깝게 가면 양쪽 다 잘못이 있는 겁니다. 멀리 가면 우리 사회가 잘못이고 가깝게 오면 그 양쪽 다 상대들이 다 잘못을 낸 겁니다. 누구 하나만 잘못해가지고 절대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이 생긴다라는 것은 분명히 상대가 있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 다 잘못이 있는 것인데 어디를 더 잘못했느냐를 묻는다면 그거는 밝혀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일은 어디를 더 잘못했는지 밝히지는 것은 내가 밝히면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을 지켜보면 나온다. 상황을 지켜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분노를 하면 상황을 볼 수가 없고 분노하지 말고 사건은 일어나버리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분노를 붙여가지고 다시 불을 댕기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고가 난 것은 해결하려고 난 거예요. 뭔가 주의가 한참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진 거예요. 잘못된 게 없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직원들도 잘못했고 가족들도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가족들이 직원을 썼다면 직원을 보호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못 낸 것이 또 이 직원들이 엉뚱한 이런 일을 저질게 만들어 놓은 것은 이 가족들이 다 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가족이 잘못한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임금이 최고 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지식인들이 이 사회에 있었다면 지식인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더 커지는 거죠. 방치해만고 분명히 돌아온다. 이 사회가 일어나는 사건은 아까 지금 사건 물은 거나 똑같은 일입니다. 방치한 만큼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사고입니다. 사건 사고는 방치하지 않고는 절대 곰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방치한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요거는 분명히 속에 들어가 보면 다른 거는 했어도 이는 사건 일어날 일은 정확하게 방치인 겁니다. 방치 안 해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니까 화내지 말고 직원들한테도 가족한테도 화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이게 조금 내가 모르니까 힘들겠지만 내가 묘에 가면 영혼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사람이 묻히면은 무덤에 있는 줄 알아요. 무덤에 안 있어요. 시신을 묻는 거지. 그래서 한동안은 무덤에서 못 떠납니다. 집착 때문에. 단순해져가지고 내 몸이 여의시면 이게 내 건 줄 알고 내가 못 떠나는 게 그게 영혼이에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 혼자 놔두니까 심심해갖고 살살 갑니다. 무덤에 안 붙어있죠. 그래서 내가 찾아갈 길을 또 살살 가다가 보니까 가족한테 살 가는 겁니다.
왜? 가족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내 혼자 이쪽에 놔두니까 가족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 가족 찾으러 가가지고 가족한테 붙어서 이제는 안 알아, 오해 안 하, 가해 안 하야 돼. 모르니까. 거기에 또 모두가 사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 귀신이 여기 찍기미가 돼갖고 나중에 우리 삶에도 방해가 되고, 요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풀어주는 게 이해가 되고 와닿는다면 스승님 믿고, 어머니 너무 한을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이제 자식이 공부를 해서 집안들도 바르게 이렇게 만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차원계 바르게 가십시오. 이러고 축원 한마디 해줄 줄 아는 그런 자식이 돼줘야 됩니다. 우리 집안이 내가 법정에 끌려가고 집안이 또 이렇게 또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할 때는 뭔가 풀으라고 하는 것이고 새로이 뭔가 가닥을 잡으라고 하는 것이고 뭔가를 우리한테 공부를 시키는 것인데 이걸 화로 돌리낸다면 더 큰 집안에 화가 나고 그것은 이 사회에 나빠지게 되고 나쁘게 한 만큼 우리한테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사건은 일어났지만 분노하겠지만 모르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고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머니 한을 풀어드릴 테니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온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풀겠습니다. 이러고 안심을 시켜드리십시오. 그러고 나면 내한테 선물이 올 거예요. 우리한테는 항상 숙제가 오지만 이것이 시험을 치지만 이걸 잘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에 선물 줍니다. 시험지가 왔는데 어렵다고 그걸 개판을 쳐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한 대 날라오죠. 똑같은 일입니다. 뭐든지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 그게 왔을 때 이걸 다시 만져가고 내가 노력만 조금만 한다면 그 다음에 자연에서 선물까지 준다. 길도 열어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못했던 거지. 이 스승님이 우리 형제들 이제 아리키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노력합시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줄 테니까 화내지 마십시오.